사실 말이야, 나하고 오빠는 친동생, 친오빠 사이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둘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나 말이야, 사실 오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역시 이상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우린 어차피 애초부터 남이었던 거니까. 다시는 오빠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가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요번에 큰 횡재를 했지 뭐야? 오빠가 그때 말했던 그 친구의 집을 알아냈어. 아, 물론 별건 아니지. 그냥 나중에 한번 만나보려고. 재밌을 것 같아. 왜 몰라주는 거야? 나는 오빠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는데 왜날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사랑해, 오빠. 사랑해. 왜 자꾸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야? 오빠 따위 미워. 아니야, 믿지 않아. 너무 사랑해.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오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 왠지 배고픈걸? 뭔가 담백한 걸 먹고 싶어. 초콜릿? 글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 왜? 우리 오빠 초콜릿 먹고 싶어? 안 아프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아.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아.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 오빠도 참 짓궂네. 오빠, 아무도 보지 마.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마. 아무도 좋아하지 마. 나한테서 떨어지지 마. 어디에 가지 마. 오빠, 오빠는 내 거야.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니까. 오빠는 나만 좋아하면 돼. 나만 좋아하면 된다고. 오빠는 내 거야.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오빠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오빠. 사랑해.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전혀 없어. 그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드디어 이어졌는걸? 아파하면 그건 실례겠지? 안 그래, 오빠? 재밌지 않아? 사실 오빠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 말이야.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야. 아, 물론 그렇다고. 완전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니지만. 오빠, 나하고 오빠는 사귀는 거지? 그 말은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랑 서로 사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얘기지? 내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끝까지 나만 바라봐준다는 거지? 설령 내가 살인자의 범죄자라고 해도 맞지? 사랑이란 건 희생이 따르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희생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버리겠지? 그렇다면 나랑 오빠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돼줘야 돼.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사람은 말이야 예상외로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것 같아. 오빠, 배고프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빠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관절은 참 유쾌하네. 여러 방향으로 꺾일 수 있잖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뭘까?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그동안 했던 모든 취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역시 이왕이면 오빠를 위한 취미, 사랑하기 위한 취미를 갖는 게 좋은 거겠지? 아주 빨갛고 예쁜 취미들이야. 피맛이 굉장히 맛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 저번에 한 컵 정도 마셔봤거든. 색다른 맛이 나더라. 왜 기겁하는 거야, 오빠? 그냥 사랑의 장애물을 치워버렸을 뿐이야. 어서 기뻐해줘. 오빠, 새장 안에 그 새 같은 삶이 부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아, 없는 거구나. 익숙해져야 할 텐데. 나 오빠를 위해서라면 나쁜 사람이라도 되어질 거야. 뼈는 생각보다 진짜 단단하더라. 부수느라 애 먹었어. 요즘은 고문이라는 거에 흥미가 있어. 오빠, 내 세상은 사랑이라는 건.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왜 사랑이 붉은 건지 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꼭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봐? 그냥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 뿐이야.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릴 생각 마. 눈을 뽑아버릴 거야. 납치란 거 꽤 재미있어 보여. 살아있는 게 스릴 있잖아. 난 오빠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나쁜 일이라도. 내 안에 모든 것이 오빠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누군가와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어.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빠를 이해해 줄 거야. 만약에 오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거야. 말하기 부끄러운 취미가 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거야. 나는 그런 오빠도 좋아해, 사랑해. 오빠도 날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해버릴까? 뭐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괜찮아. 그런 오빠라도 난 사랑해. 살이라는 거 굉장히 물렁물렁할 줄만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사람은 말이야 예상외로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것 같아. 사후 경직이라는 거 알아? 되게 신기해.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빠는 나한테 너무 사랑이 부족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오빠를 위해서 장기도 내놓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얼마 정도 하더라? 콩팥이 300이던가?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꼭 말해, 오빠. 사람이 뒤통수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때리면 기절할까? 요즘 삶이 너무 즐거워. 오빠가 있기 때문이겠지?
똑같은 말이야, 계속. 사랑, 사랑이라고.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단지 오빠만 보여. 사랑해, 오빠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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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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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같이 마, 죽어. 사랑해, 같이 마. 사랑해, 날 봐줘. 죽어, 같이 마, 죽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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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마, 날 봐줘. 사랑해. 아, 힘들어. 제발 끝나. 홈키 버튼을 누르라고? 어디로 가는 거야, 오빠? 빨리 돌아와. 날 피할 생각 마.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빠? 빨리 돌아와. 날 피할 생각하지 마.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빨리 돌아와. 지금 뭐 한 거야? 그런 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오빠를 위해 그 빌어먹을 년도 죽여버렸는데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사랑을 보답받지 못해? 날 사랑해주지 않는 오빠는 필요 없어. 나? 응? 욕? 응? 응? 이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연이라고 해요. 당신이 제 오빠신 건가요? 잘 부탁드려요. 가끔 그런 걸 상상하기도 해요. 진짜 편한 사람이라고. 이거 계속 대화하기 눌러보자. 아, 이거 연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렇게 해놨구나. 대화하기 누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너무하네. 연이. 어? 뭐야? 왠지 우행걸요? 말 놓았다. 팔. 클릭클릭. 왠지 엔딩 분기가 거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뭐였지? 이제 막 놀이터 막 이런 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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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거부한다. 어? 어? 누구 전화야?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누군데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그냥 친구? 알았어. 안아줘. 나 기분 안 좋아. 빨리! 그런 거구나. 나...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